홀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제가 오랜만에 잊혀진 갓겜 또 클래시로얄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클로 영상을 안 올려서 그렇지 게임은 자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재밌어가지고 자주 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참 클래시로얄 했을 때는 포그라이더를 위주로 엄청 사용을 했었는데 이 일렉트로 자이언트 이 빡빡이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생태계가 좀 파괴됐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고드릴도 많이 좋아서 엄청 쓰이는 것 같긴 하던데 만렙을 못 찍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 빅덱 일렉트로 빡빡이 덱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제가 원래 빅덱 잘 안 써가지고 잘 못 쓰긴 할 텐데 일단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패가 이렇게 나오면은 빅덱은 보통 참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일단 초반에 낼 패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네, 내주고 번개 때려버릴까 이거? 아니면 이거 돼지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엄마만 해도 진짜 개사기더라고. 이거 봐 이거 봐. 돼지 나오면은 너무 깜짝이야. 이거 살려줘야 돼. 이거 엄마가 살려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러면 코스트 완전 낭비했죠? 오케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덱이 좀 꼬이기 때문에. 용광로까지? 야, 이러면은 이거 괜찮네. 빡빡이 출동하자, 이거. 안 되겠다. 일단 또 고우리가 개사기인 것 같아. 그냥 이 덱은 사기 덱이야. 좋은 카드 너무 많아가지고. 오케이 메가나이트 좋습니다. 뒤에 일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일드까지 해가지고 찔러볼게요. 바로 끊어줘 나쁜 놈. 자 그리고 엄마만 돼지. 자 돼지로 만들자. 돼지로 야 엄마만 세워라. 안돼! 아 파이어볼 까비. 뒤에 더 나왔어야 됐는데 앞쪽 뒤쪽에 잘라주자. 이렇게 잘라주고 출발 닫고 출발. 이러면 그거 나온다고 그 대포 카트. 야 플라잉볼 준비 있어? 공방기까지. 이거 상대방 되게 빡세다. 이거 잘 깔아가지고 어그로 딱 먹어주고요. 그라 안된다 상대방기. 상대방 잘하는데? 이거는 손 풀었습니다. 이거는 본보기 첫 판은 그냥 약간 당해주는 느낌으로 시작했고요. 두 번째 판부터는 빡겜으로 갈게요. 저 지금 아이패드 손으로 들었습니다. 오케이 뒤쪽에 로얄 고스트. 로얄 고스트 애매한데 어마어마하게 꺼내고 이거 킹타워 깨워줄게요. 어그로 끌리는구나. 보이지기네. 어그로 이게 끌리는구나. 오케이 이러면은 진짜 붙여보자. 이제 다 모아서 들어갈 수 있겠다. 와 잠시만. 야 하필이면 패커가 나오네. 상대방 딱 보니까 트리넴 아니면은 이거거든? 돼지 그렇지 돼지는 나와. 그 고블린 드릴이 있는 그 덱인 것 같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이거 좋다. 이러면은 킹타워 깨울 각도 나오고요. 이렇게 돼지 폭딜 넣었고 오케이 좋아. 지금 초반 완전 좋아. 이거 킹타워 바로 깨워줘야 되고 침착하게 토네이더 좋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성격했어. 고울이 있기 때문에 수비 완벽되고요. 개꿀이죠? 이게 엄마마녀 대신에 마법어체였으면은 페카 뒤쪽에서 때릴 수 있긴 한데 상대방 스펠이 뭘지 모르겠네. 카드를 안 꺼내는 것 같죠? 빨리 한번 가볼까? 너무 좀 성급했던 것 같기도 하고 호스트가 앞서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타카 프린스로 얼른 끊어주자. 들어오는 것만 되게 잘 마음 될 것 같거든? 오케이 왼쪽 조금 많이 먹어주자. 왼쪽 이거 맞아줘야겠다. 이 카드가 제가 살짝 말려가지고 맞아줄게요. 오케이 패카 막으면서 다시 갑니다. 화골이 있어? 화골이 있다고? 이렇게 화골 허기 고울이 넣어주고요. 자 이제 내가 패가 풀었기 때문에 이제 뭐 기모아서 가면 돼. 자 이제 사연을 갑니다. 여기 인드 바로 인드 오케이 괜찮아 가자 원 받아. 오케이 이거 다 모아가지고 인드 그렇지. 인드 살려. 그렇지 인드 살렸으면 끝났지 이거 경기. 야 근데 개사기. 다시 가자. 김 모아가지고 좋아 고기 그리고 엄마마녀 뒤쪽에 넣어가지고 탑을 분산시켜주고 오케이 아우 한 채 이거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한 채 하는데? 뒤쪽에
찍어서 합니다. 이거는 좀 맞아주자. 방금 잘했으니까 맞아주고. 이제 세배 타이밍, 아 줄을 타이밍. 오케이 좋아. 지금 세배 타이밍 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거는 이걸 빼주고. 이게 그 뭐야 번개로 1번만 잘라주면 돼. 1번만 1번만 잘라주면 되거든. 1번 까를 준비 바로. 아 근데 잘하는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빡빡한 거 나온다. 번개 번개 이렇게 때리고. 아 이거 처음 맞출까 그랬나? 가비.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돼지 따라가, 돼지 따라가, 돼지 따라가고. 까비 진짜 잘한다. 오 뒤쪽에 이드 내주고. 아, 억울을 싹 끌어줄게요. 야 억울 안 끌리니 뭐. 아 그러면은 스네이더로. 큰일 날 뻔했고. 이거 이런 상태면 어느 쪽으로도 없어서 살짝 바뀔텐데. 오케이 나 번개 날릴 거거든.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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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왼쪽도 뒤에 들어가고요. 지금 공 두 마리 나오고 실화냐? 왼쪽 많이 때렸죠? 오케이 상대방 지금 급해요. 급해. 한 번 끌어주고. 오케이 한 번 빼주고. 자 포함표정 괜찮고. 앞쪽에서 바로 입구 컷. 이렇게 입구 컷 해주고. 오케이 중앙 싸움 해줘야 될 것 같구나. 이거 갑도기 때문에 한번 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내주고. 돼지 돼지 돼지. 그렇지 포함표 때려. 일곱 잡아버려.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오케이 나이스. 일곱 잡았고. 또 수비 완벽된다고. 야 지금 시내가 어느 정도 패틀림을 쓰고 있어요 엄마. 패틀림 지금 철지단체가 언젠데. 지금 빡빡이 되게 살기라고 이거지. 아 오 갑자기 풀어주고요. 오케이 나이스 마무리까지. 아 야 상대방 그래도 좀 하는데?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더 잘하는 거. 어 상대방 최고 시즌 랭커였네. 4,990등까지 간 고수죠. 오케이 자 저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빡게임 하니까 확실히 다르죠? 아 진짜 나 이거 낼게 없다. 공개 때려야 돼 이거. 공개 때려야 돼. 공개 아 이거 공개 때려야 돼. 어우 야야 빡센데? 어 상대방 되게 잘하는데? 그래도 1분 타이밍까지는 운영을 할게요. 자 고울이 깔아주고. 야 이거 또 수작 부리네 저거 친구. 오케이. 자 이거 딱 타겟팅 되면은. 어 야 잠깐만. 아 아 포탑면 때렸어야 되는데. 뒤에서 가자. 이건 못 참겠다. 이건 가야겠다. 오케이 이거는 봐줄 수가 없어. 마법어처 빠졌고. 아 번개 왓. 잠깐만. 아 그러면은 1드까지 나올 거라. 일렉트로 법사까지 나올 건데 빨리 이겨줘야 되는데. 이거는 팩터, 어, 오케이, 괜찮아. 팩터 먹고, 포스트 모읍시다. 이거 상대방 포스트 많이 썼거든, 지금. 릴드가 싹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천천히 가면 돼. 오케이, 잡아주고. 릴드 망대도 한 번 포스트 써야 돼요. 오케이, 그. 앞으로 띄워주고, 뭐 안 나오냐? 오케이. 항상 믿고 이길 수 있다고. 가자. 가자. 포스트 맞다, 지금. 오케이. 가도 가도 가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토네이도 즐겁고 돼지 나오고 즐겁고 이거지. 번개까지 지금 번개까지 번개까지 그렇지 이거지. 아 좋습니다. 근데 상대방 나름 잘 막았다. 되게 잘 막았네. 아이스 그걸 깼구나. 와 엄마만 역시 다시다 진짜 대사기다 진짜. 오케이 이거는 바로 고리. 상대방 스킬이 버렸더라? 위험했다. 이대로 마무리 될 것 같죠? 랩라이더 페카덱이었는데 이거는 내가 운영으로 승리했다 진짜. 코스트 아껴가면서. 아 그래도 일렉트로 다이아몬드까지 나오면서 그 공성 카드가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근데 저는 호그만 쓰다가 일자를 쓰니까 약간 신세계인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공성카드 뭐 무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쓰시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또 아니면 클래식 로얄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상대 코스트 왜 안 돼 근데. 클래식 로얄 진짜 재밌거든요. 갓게임이긴 한데 요즘에 레벨 올리기 더 쉬워져가지고. 아
상대방이 되게 코스트를 아끼는 운영을 하네. 네. 200층으로 싸잡아 먹고 가는 운영을 하는데 파이어볼까지 다 하긴 했고. 오, 낙지풀까지 있어? 이번엔 바로 눈빵을 시켜줄게요. 네. 때려야 돼, 때려. 자, 어마어마해, 괜히 된다? 돼지, 그치, 돼지 만들 수 있지. 나비. 어, 만약 살았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낙지풀이 나름 괜찮네. 상대방 일단 로자덱에다가 화물이 있는 거 확인했고요. 일단 초반에는 일자 참을게요. 주변 타이밍부터 일자를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아니야, 가볼까? 아니야, 참자. 참아주고 더 빼면 되자. 아, 근데 너무 이런 쪽으로 먹는 거 아니야? 너무 잘 먹는데? 야, 이거, 야,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야, 못 막았어? 아니, 잠깐만. 야, 일도 왜 이렇게 일을 못하는 거야. 아, 일단 출발. 이거는 못 참아. 내가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번개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때리면서 가면 되거든요. 가자, 가자. 오케이, 이거 막아주고 번개. 와, 잠깐만. 야, 이거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한번 꼭 참아야겠다. 오케이, 참아주고 이제 내주고 싸다로 가보자. 오, 야, 상대방 대박스 좋았는데? 와, 잘하는데? 오케이, 1대, 야, 1대 땡겨줘. 그렇지, 땡겨줘. 그렇지. 어우, 고맙다. 야, 이거지. 야,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자. 오케이, 너무 좋았다. 어, 상대 포기했나? 어, 내 선택에 너무 놀라워 포기한 거야? 아, 빠져? 어우, 나이스. 어, 틀림없죠? 아, 개꿀이고요. 나이스. 와, 야, 낙지풀한테 끌려가는 일자 너무 좋았다. 그렇지. 아, 지렸어. 판단력 뭐야. 살아있네, 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신규 리그 진출, 다음 관영 리그까지 오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 해볼게요. 근데 점수대가 너무 개편이 돼가지고 옛날엔 얼챔이 6000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8000까지 올라갔어요. 와, 나 지금 완전 쪼렘이구만. 아무튼 클로 요즘 좀 재밌어가지고, 아, 여러분들 반응 괜찮으면 제가 영상 또 몇 개 올려볼까 하는데 좋아요 꼭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